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64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요한 오토 폰 스케라킨스의 라데방스에 있는 그란데 아르슈입니다. 20세기 말 모더니즘 건축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스프레켈슨의 그란데 아르슈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였습니다. 1992년 처음 유럽 답사를 갔을 때 라데팡스는 신세계였습니다. 유럽 서양 전통 건축의 보고인 파리 근교에 이런 미래 신도시를 세웠다는 게 어린 건축학도인 저로서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란데 아르슈, 즉 영어로 그란드 아치는 파리의 미래인 라데팡스의 상징이었습니다. 라데팡스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데팡스의 핵심인 그란데 아르슈를 디자인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덴마크 건축가인 요한 오토 폰 스프레켈슨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프레켈슨은 정작 그란데 아르슈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점점 본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빨라지네요. 자, 본론입니다. 라데팡스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원래 그란데 아르슈는 신고정주의 양식의 에투알 개성문에 대응하여 현대 건축의 상징으로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라데팡스는 2018년에 굳이 답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처의 프랑크 게리의 루이비통 재단을 답사하러 온 것이었거든요. 루이비통 재단이 라데팡스의 근처에 있기에 숙소를 라데팡스에 잡았고 덤으로 그란데 아르슈를 들린 것인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데팡스는 모든 자동차 도로가 지하에 있더라고요. 지상에는 그냥 보행로만 있고요. 그런데 호텔 입구도 자동차로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지하라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아서 엄청 헤맸다니까요. 그래도 뭐 라데팡스의 숙소를 잡으니 이렇게 집 앞에 산책 나오듯이 그란데 아르슈를 보러 나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란데 아르슈는 에투알 개선문을 모더니즘 건축으로 해석하여 단순함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레이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건축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일 21세기의 그란데 아르슈를 디자인한다면 이렇게 디자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그란데 아르슈 가운데 있는 막구조는 왠지 저번 콘텐츠에 소개한 바가 있는 프라하의 오토의 뮌헨 올림픽 파크가 연상이 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구조나 재료면에서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철제 구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저걸 타고 위의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전망대로 올라가 볼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다시는 라데팡스는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전망대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에투알 개선문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란데 아르슈는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외벽 마감에 카라라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제국주의를 꿈꾸었던 나폴레옹 3세가 에투알 개선문을 세운 것처럼 미테란 대통령도 21세기 프랑스가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이 그란데 아르슈에 투영한 것 같습니다. 저 막구조는 햇살과 비를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랑데 아르슈 전망대로 올라가는 로비가 바로 그랑데 아르슈 아치 사이에 펼쳐져 있거든요. 저 막구조가 없으면 전망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햇살과 비를 맞을 테니까요. 그란데 아르슈가 세워질 때에는 컴퓨터 디지털 기술이 건축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한 10년만 지나서 디지털 건축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어떤 건축 구조가 여기에 서 있었을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란데 아르슈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 때를 생각해서 설치해 놓은 유리 파티션입니다. 밤에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 유리 파티션을 통해서 무슨 조명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미테랑 대통령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라데팡스는 핫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그랑데 아르슈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요. 완전 예측 실패입니다. 왜 라데팡스와 그랑데 아르슈가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라데팡스 지하도로는 완전 실패입니다. 라데팡스 지하는 슬럼화 되어서 지하도로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라데팡스에 그렸지만 실상 우리들의 미래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네요. 그리고 라데팡스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는 아닙니다. 이날 답사를 갔던 날도 더운데 정말 햇빛 하나 피할 장소가 없더군요. 그런데 원래 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와 오랜 역사가 거리거리마다 드러나 있지요. 그러니 라데팡스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란데 아르슈의 정면 뒤쪽입니다. 뒤쪽의 라데팡스 영역도 넓습니다. 하지만 저기를 돌아다닐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정말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란데 아르슈를 다시 올 일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데 여기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제 컨텐츠로 만족하세요. 여기 전망대 입장료 쓸데없이 비쌉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투명 엘리베이터라서 이렇게 위가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뿐입니다. 그란데 아르슈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창밖입니다. 저쪽은 라데팡스의 서북측입니다. 그랑데 아르슈의 전망대입니다. 정말 사람 없지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랑데 아르슈의 전망대에는 갤러리도 있습니다만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작품처럼 보이지 않고요. 다만 그랑데 아르슈의 천장 구조는 독특했습니다. 모듈화된 천장 구조를 보면 설비가 지나갈 수 있는 원형 구멍이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필요한 파이프가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레이트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전망대 가운데 중정 공간이 있는데 이리로는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싼 입장료 내고 올라왔는데 쩝. 그란데 아르슈의 외부 데크는 저런 엄청난 외부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계단 없이 수평으로 전망대로 나아가게 계획을 해도 되었을 텐데요. 뭐 제가 스프레켄슨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관람객이 이렇게 없는 것 보면 저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닐 테죠. 아! 전망대 상부 데크로 올라가면 파리의 전경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부 데크 왜 사람이 없을까요? 뭐 그란데 아르슈 관람객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여기서 파리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기 멀리에 에투알 개선문이 보이시나요? 답사를 간 날은 날씨까지 별로 안 좋아서 더 시계가 안 좋네요. 파리 반대쪽을 보면 그냥 프랑스는 정말 산이 없는 넓은 평야구나 라고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란데 아르슈 전망대는 정말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992년에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20세기 현대 건축을 대표하던 파리는 저물고 대신 런던이 21세기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도시로 올라섰네요. 앞으로 20년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까요? 1992년에 처음 파리를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나와서 에투알 개선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아끼려고 걸어갔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여서 걸어가면 금방인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에투알 개선문에서 바로 그란데 아르슈가 보이고요. 하지만 그때 개선문부터 에투알 개선문까지는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들른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밤에 살짝 들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풀리면 3년 내에 다시 한번 루브르를 들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인 레이트 모더니즘 건축가인 아이언 페이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나요? 미테랑의 위대한 프랑스를 위한 계획의 시작인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이, 그리고 그 끝에 그란데 아르슈는 덴마크 건축가인 스프레켈슨에게 맡겼다는 것이요. 정말 열려있는 프랑스인인 것 같습니다. 에투알 개선문도 밤에 잠깐 들려서 사진 한번 찍고 끝냈습니다. 다음번 파리를 왔을 때는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작품에만 몰두할 예정입니다. 아참,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란데 아르슈 근처에 프랑크 게리의 루이비통 재단 건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결국 차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루이비통 재단 건물이 숲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프랑크 게리의 파리 루이비통 재단 건물입니다. 게리는 그렇게 잉어 하더니 정말로 잉어 모습의 건물을 만들어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게리. 이 건물은 프랑크 게리 컨텐츠를 소개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주세요. 네. 도시의 트렌드는 20년이면 충분히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20세기 말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고 찬양했던 홍콩과 파리의 변화를 보면서요. 그럼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었습니다.